이거 틱톡이거든? 여기에 또 우주총동원 분들이 계셔. 비 좋아하는 애가 오 누구세요? 이러는데 장진아 로사님이 정동원 부캐 제이리원 로사! 로사님! 심플하다. 풀립님이 정동원 최애아이 챌린지 멋있어 오빠라고 하는 풀립님이 오빠라고 하는 거예요? 정동원이다. 잘 아시나 봐요. 알죠. 저는 미스터트롯 1을 봤어요. 진짜요? 다 봤어요. 다? 보릿고개 부르셔서. 보릿고개요? 보릿고개 모르세요? 네, 전혀 몰라요. 오늘은 그래서 정동원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요. 약간 친구들이랑 하는 오타쿠 발표회. 오타쿠 선생님 같아요. 맞아요. 밥 뭐 하자. 네. 오늘 밥 먹으러 좀 해볼게. 오타쿠 설명회가 뭔지 설명해 줄련? 아니 석하나 오타쿠 설명회도 몰라. 진짜로 존재하는 언어니? 친구한테 내 이런 좋아하는 덕질 상대를 설명해 주는 거야. 이 PPT도 신경 쓴 거야. 맑은 고딕이라고 그냥 한 거 아니야? 입덕을 그러면 안 하면 실망인 부분인 거니? 실망이진 않아. 근데 약간 같이 호응을 해줬으면 맞아, 좋겠어. 맞아. 그래서 오늘 정동원을 데리고 온 이유는 내 주변 친구들이 너무 많이 얘기해. 친구들이 이미 동원이의 팬이구나. 친구들이 맞아 우주총동원에서 약간 영입당했어 나도. 우주총동원이 우주총동원이 동원이 팬클럽 이름이야. 근데 왜냐하면 내가 약간 이상한데? 라고 느꼈던 게 트로트가 뜨고 미스터트롯 나오고 그 뒤로 아무런 임영웅, 이창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내 주변에서 사실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정동원 군은 자꾸 얘기가 나오고 그 재밌는 포인트가 어르신의 느낌이 나는 댓글 을 밈처럼 가지고 와. 야 기똥차다 춤 노래 좀 기가 막히네요 동원이 애기가 언제 이렇게 컸니 정말 최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게 약간 주전 멘트이면서 진짜 같은 느낌이 나서 나중에 서로 칭찬해 줄 때도 이런 거 약간 이름만 바꿔서 써. 석한이 애기가 언제 이렇게 컸니 정말 최고다. 저게 템플릿. 맞아. 그냥 이런 팬 문화가 재미있나 싶었는데 갑자기 단톡방에 뱃놀이 영상이 공유가 돼. 처음에 이게 뭔가 했는데 어느새 무대 영상 다 섭렵했다 라고 해서 얘에 대한 매력인가? 노래에 대한 매력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정동원이라는 캐릭터가 약간 그 노래의 중독성도 있는 것 같고 이 국뽕이라는 키워드도 갖고 있는 것 같고 동원군이 어떤 이 시대에 어떤 의미인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준비해왔어. 그래서 동원군이 일단 어떻게 커왔는지 한번 싹 먼저 훑을게. 이랬었어. 진짜 애기다. 그 뒤로 이제 영재 발굴단에 나온 거지. 이게 약간 제가 여기 나와도 되나요가 유명한데 아 자기는 영재가 아닌데 이게 자기 매달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공부 잘하는 애들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이제 이런 할아버지에 대한 스토리도 있었고 인간극장 나오면서 5부작으로 이제 동원이에 대한 스토리가 좀 더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 다음에 미스터트롯에 나오면서 전설의 시작이 완전히 시작된 거지. 미스터트롯이 사실 경연대회잖아. 같이 팀 미션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관계성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 이제 이런 이렇게 큰 거야. 어머! 약간 이 사진 보고 좀 감탄했어. 이거 약간 남친 짤스러운 거거든? 와. 진짜 아이돌 그룹 멤버 아이돌이다 한 그냥. 동원군의 피크를 봤어. 이 미스터트롯을 했던 이때 엄청 아예 화력이 확 뛰었고 그 뒤로는 계속 앨범을 발매할 때마다 이런 피크가 생겨. 그 다음에 이제 뱃놀이가 나온 거지. 뱃놀이가 앨범명이 사내거든? 사내? 사내 자식 할 때 사내. 사내. 그 남자적인 것을 굉장히 어필했고 노래도 잘 나왔고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 근데 저런 약간 내 마음속 최고 이런 것보다 오빠야 이렇게 하는 게 좀 잘 먹혔나 보다. 잘생기면 다 오빠. 근데 왜냐면 내 마음속 최고쯤에는 앨범 사진도 그렇고 엄청 애기 같았는데 이제 22년 들어오면서 음방도 많이 나가고 솔로 가수적인 모먼트? 리브랜딩을 지금 하시는 중이구나. 그래서 이제 정동원 연관어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6년을 크게 1기, 2기, 3기로 나눠볼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초반에는 영재발굴단, 미스터트롯처럼 공중파에 등장하고 또 미스터트롯의 막내로서 자리를 잡았던 1기, 21년 22년에는 미스터트롯이 끝난 이후에 뭐 사랑의 콜센터나 뽕숭아학당 같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고 동원아 여행가자, 개나리학당 같이 방송계의 애기 같은 느낌으로 최근 2년 같은 경우에는 가수라는 키워드가 점점 1위로 자리 잡고 그래서 이제 솔로 활동으로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왕자는 왜 사라졌을까? 이때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쯤이거든? 팬들이 막 그 입학식 갈 때 응원 가거나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럴 때 소속사에서 왕자님 호칭
스포츠인 금지 이렇게 시켰어. 귀여워. 아기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귀여워. 놀림받지 아기가 않게. 적응할 수 있게. 그래서 아마 왕자를 약간 의도적으로 아~ 하지 않으셨나 싶어. 아, 규민 씨 무슨 고민 있어요? 아,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장소 찾고 있는데 매주 찾는 게 되게 힘드네요. 여자친구가 있어? 사실 없어. 여자친구는 없어도 누구나 아는 빅데이터 분석 썸트렌드. JD1 알아? 약간 무슨 노래를 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되게 아이돌 같다? JD1이 정동원이어서 JD1이고 정동원이 만든 부캐야. AI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어. 아~ 그래서 이 앨범도 굉장히 AI틱하잖아. 아~ 그래서 정동원이 개발자로 만든 AI가 JD1이야. 아~ 근데 이 JD1이 이때 데뷔했거든? 이때 정동원에 대한 언급을 뒤집어. 그럼 JD1이 활동할 때는 JD1이라고 부르고 정동원이 활동할 때는 정동원이라고 부르고. 맞아. 그래서 저렇게 역전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하는 그걸 거구나. 철저히 지켜주는 편이야. 와. 그래서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정동원 씨는 대중가요? 저는 K-POP 이런 식으로 정동원 씨가 하는 장르를 좀 더 확장하려고 나를 만들었다라고 오. 이야기를 하고 이 주간 아이돌 프로필도 두 개씩 써가면서 정동원은 나를 만들어준 개발자고 롤모델이다 이런 점에 어? 나다. 이렇게 영역을 확장하려는 아~ 이 시도가 굉장히 잘 보이지 않나. 그래서 정동원이랑 JD1의 연관어를 보면 또 두 개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동원이는 약간 그 왕자 아니면 트로트 가수 뽕숭악당 탐구생활 같이 트로트계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키워드가 잡히고 근데 JD1은 그런 게 완전히 싹 빠지고 아이돌, 댄스, 아티스트가 보이는 것도 재밌었어. 그래서 이런 음방이 되게 많아. 이게 되게 그 부캐를 나누고 하는 게 되게 좀 뭐 기믹 같고 굳이스러운 부분이 어떤 분한테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면 이분은 정말 잘 맞아. 선택하신 케이스? 맞아. 확실하게 타겟은 여기는 이거에 완전 집중하고 완전. 여기는 이거에 엄청 집중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마치 그 브랜드가 좀 영한 타겟 만나려고 PB 만들어서 맞아, 이렇게 맞아. 부모 브랜드랑 관계없는 척 이렇게 고개 싹 돌리고 있는 맞아. 그런 것처럼 굉장히 브랜딩을 잘하신 그리고 중심에 난 가수가 있다는 것도 좀 좋았어. 왜냐면 트로트로 시작한 사람들은 뭐 트로트 가수가 생각보다 다른 장르 잘하네 이런 식으로 아~ 오명을 쓰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정동원이든 JD1이든 어떤 가수 하나로서 좀 자리를 잘 잡아가는구나 좀 보였고 가운데 우주 있는 것도 좀 감동이다. 맞아. 우주 총동 코어는 흔들리지 않는 항상 있어. 동원군이 어떻게 활동해왔나를 봤다면 이제는 좀 넓은 범위로 가보려고 해. 근데 이것도 디자인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들여진 거니 이거 진짜 중요해. 왜냐면 군이 여기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감성 모르면 나가야 되니? 대부분 내가 동원군을 어떻게 알았나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왕자님 금지가 이거야. 그래서 부유씨 보면 정동원 군 왕자님 금지 너무 감동적이야. 체면과 학교생활과 교육 관계를 위해 주접을 참는 거잖아. 진짜 동원 군을 위하는 게 느껴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분들의 덕질이 동원 군한테 관심을 갖게 되는 요소고 이 팬들의 사랑을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게 되는 모먼트가 됐던 것 같아. 그리고 난 약간 역수출이라고 생각한 게 이거 틱톡이거든? 여기에도 우주총동원 분들이 계셔. 비 좋아하는 애가 오 누구세요? 이러는데 장진아 로사님이 정동원 부캐 JD1 로사! 로사님! 심플하다. 틱톡에서도 계속 이렇게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엄청 많은 거야. 이 틱톡이라는 공간에서도 되게 다양한 세대가 움직이고 정동원에 대한 얘기도 다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난 이게 되게 재미있었어. 이런 여러 세대가 있는 반면 20대한테는 사실 나는 이걸로 좀 많이 알았어. 엄마. 여당 M.O.B을 뭔지 알아? 여보 당신 애기 뭐라 불러드릴까 이거거든? 여보 당신 애기 뭐라 불러드릴까 내 님은 지금 무언하고 있을까. 노래를 진짜 잘한다. 맞아. 진짜 잘한다. 꽃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네.
그래서 이런 여러 장르를 오가면서 10대한테도 엄청 인기가 좋더라고. 요즘 정동원 내 이상형이 됨.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크고 나니까 멋있어. 진심 대한민국 학생이면 한 번쯤은 짝사랑 할 만한 대상. 아니 저 애기가 좋아하는 게 너무 돼. 이 애기는 심지어 정동원 팬이어서 이 안녕 서원아 했을 때 약간 쓰러졌었어. 그래서 오히려 이런 세대 대통합의 느낌이 있었어. 07 인정하는 07탑 정동원 했는데 풀립님이 정동원 최애아이 챌린지 멋있어 오빠라고 하는. 풀립님이 오빠라고 하는 거예요? 풀립 사진에 풀립님이? 그래서 진짜 많은 세대가 소통하게 만드는 어떤 하나의 아이콘이 진짜? 아닌가? 내가 약간 오타쿠의 그걸 떠나서 다시 데이터 분석하는 연구원으로 돌아와 보면 사실 정동원이라는 인물로서도 이렇게 많은 할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지나오면서 되게 많은 VOC들을 봤잖아. 이제껏 한 것 중에 시니어 세대를 이렇게 많이 마주친 그러네. 일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심지어 이 틱톡이라는 영역에서 난 본 것도 엄청 맞아, 신기했거든? 맞아. 그래서 오히려 정동원으로 시작했지만 이 정동원을 둘러싸고 있는 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덕질이라는 게 이제껏 어린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묶여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이분들이 하는 덕질이 새로운 영감이 되는 느낌? 맞아 맞아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미 이렇게 그 송가인, 임영웅, 정동원 이렇게 올 때 많은 걸 이미 습득해서 이제는 자기네가 더 잘 알고 예의는 지켜가면서 덕질도 하는 좀 되게 멋있는 양상 아닐까? 나는 약간 동원이 형이 갈라진 현 세태 메시아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 오히려 이 MG와 시니어라고 네. 이렇게 서로 그냥 퉁쳐대며 이렇게 프레임 이 씬 세상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석훈이 그렇게 좀 이렇게 통합한다고 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가 정동원을 좋아해서 좋아하고 팬덤을 좋아해서 팬덤을 좋아한 건데 우리가 막 이분들이 이제는 팬덤 문화도 즐길 줄 알아 약간 이렇게 보는 것부터가 우리의 잘못된 생각 아닐까? 그냥 트로트가 시작되면서 이분들이 덕질을 배우고 활력을 찾았다라고 하잖아. 근데 그냥 활력을 그분들이 찾은 게 아니라 그냥 그분들이 갖고 있던 활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 아닌가? 우리한테 익숙한 문화를 그게 맞닿기 때문에 맞아. 이런 것들도 많더라고. 50대 청년, 대한민국을 걷다. 60대 중반의 청년이 바이크를 타고 뭐 나타났습니다. 그 열정이 보기 좋았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세분하게 그냥 시니어 하나로 퉁쳐지는 게 아니라 맞아. 50대, 60대, 70대, 80대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고 이분들이 가진 에너지도 여전히 힘이 있다. 분석을 할 때 늘 편견 갖고 보게 되다가도 맞아. 이제 엄마를 보면은 우리 엄마도 이제 어느덧 60대가 되셨는데 엄마한테 노래 못 들 거면은 야 그 릴보이 노래 좀 틀어라 하시고 진짜로 요즘 붐뱁이 좋더라 하시거든. 근데 이게 나한테 너무 자연스러워서 같이 쇼미더머니 보니까 꼭 남 얘기 볼 때만 60대면 트로트 좋아하시겠지 하는 그런 시선을 빨리 내려놔야 동원이를 이제 온전히 품고 같이 이제 맞아. 그런 거지.